회장님 미국 들어간다고 하시더라. 어머, 아버님 바로 들어가신대요? 말씀은 안 하시는데 채린이한테 좀 섭섭해하시는 것 같더라.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회사 정리가 뭐야? 너 정말 빈손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? 진짜야? 그렇게는 절대 안 돼. 회장님께서 어설프게 말씀하실 분은 아닌데.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 단 한 번도 쉬운 적 없었어. 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. 알지. 네가 얼마나 악착을 떨었는지. 넌 그야말로 진흙탕 속에서 빛나는 진주 같은 아이였어. 난 좀 화장실 좀 다녀올게. 편하게들 얘기해. 언니, 나 회사 안 뺏기게 도와줘. 채린아, 힘들겠지만 갈아타자. 김희 언님 알지? 먼저 한타임 제의 오셨어. 자존심 부리지 말고 일단 식사 한번 해. 여기 올라올 때까지 흘린 눈물이 얼만데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아? 이 회사 내가 일꾼, 내 회사야. 네, 전화 받고 왔습니다. 따라오시죠. 아, 현승 씨. 내가 전화한 사람이에요. 아, 예. 안녕하십니까? 나 현승 씨 팬이에요. 아, 감사합니다. 이쪽으로 와보실래요? 저 건물이에요. 저 건물에 헬스와 메디칼 종합케어 센터를 지으려고 해요. 그런데요? 구질구질하게 한 대표 눈치 보면서 왜 있어? 사업가 현승은 내가 키워줄게요. 갑작스런 제안이라 놀라셨을 것 같은데 나 그 정도 능력은 되는 사람이에요. 얼마면 돼? 10억? 100억? 1000억?